자, 이제 161쪽 감정평가 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도 약간 늦을 것 같습니다. 161쪽의 감정평가론에서는 그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를 좀 기억을 해야 되죠. 뭐 분량이 많지는 않고요. 현조, 기소,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일구부죠.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서구평가입니다. 현황평가는 현재 상태대로의 평가를 말하죠. 건부지평가가 대표적인데, 건부지평가는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나지상정평가는 지상에 건물이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이걸 고려해야 안 해요.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나지상정평가요. 지상의 건물이 이 상태이든 이 상태이든 땅 가격은 똑같이 평가가 돼야 돼요.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니까. 근데 건부지평가는 지상의 건물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상태냐 또는 다른 상태냐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상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건부지평가는 현황평가라 하고, 이제 이 표준지 공식 직가평가라든가 또는 보상평가 이런 것들은 지상의 건물이 이렇든 이렇든 다 나지상정평가합니다. 표준지 공식 직가평가나 보상평가는 지상의 건물 상태에 관계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서 평가하고요. 특히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지상의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평가해 줍니다. 나지상정평가를 해준 후에. 자, 그게 이제 조건부 평가인데, 우리는 원칙은 현황평가죠. 원칙은 현황평가입니다. 다음에 밑에 기한부 평가하고 소급 평가는 요거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인데,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정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가격조사가 가능할 때, 가격조사가 가능할 때 미리 정하는데, 과거 일정 시점을 정하면은 소급평가, 미래 일정 시점을 정하면 기한부평가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기준 시점에 동그라미 3번. 주의할 것은 기준 시점과 현재 시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라고 단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현재 시점이라고 들어가면 그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고, 현재 시점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개념이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요거는 1구부죠. 1구부에서 이 키워드를 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예외적으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고요. 일괄평가는 키워드가 이제 일체로 거래 요구하고요. 일체로 거래.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 관계,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이제 일괄화의 평가인데 그 구체적인 예가 뒤에 가면 이제 물건별 평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물건별 평가에서 아파트 건물 부분과 대지권의 일괄평가하는 거. 우리 아파트 평가잖아요. 그거는 건물 부분만 평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대지권을 함께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재건축이 예상되는 그 저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가 그 밀도가 낮아서 대지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지권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평가한다고 할 때 건물 부분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대지권하고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평가잖아요. 그것도 일괄평가요. 그다음에 구분평가는 키워드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제 구별해서 평가하는 게 하는데, 하나의 물건이라 해도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하죠.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구분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분평가는 부분만의 평가죠. 부분만. 위에 있는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를 다 하는데
가치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각각 한다는 얘기고 부분평가는 일부분만 평가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키워드는 이제 일부만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 조건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만 보상평가한다 뭐 이럴 때 부분평가를 합니다. 예, 다음에 나머지 기타 감정평가 분류는 공적평가가 조금 주의할 거라 그랬죠. 공적평가는 이제 공적기관의 평가에 주체되는 거라 그랬고요. 공인평가는 공적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행하는 평가입니다. 예, 나머지 뭐 공익, 사익 됐고요. 법정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예,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원래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작년에 앞부분에서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이 기초 앞부분. 그러니까 3방식 말고 앞부분에 지금 감정평가 분류도 있고 가격과 가치 구별하는 것도 있고 가치 발생 요인 형성 요인 가격 재원칙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 많은 파트 중에 한 문제만 거기서 나왔어요. 나머지 세 문제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지금 너무 지금 출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작년에 나왔는 게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조금은 이제 중요도는 낮아요. 이게 한 10분의 3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한 10분의 7만 되더라도 뭐 원래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원래 반드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데 더 신경 쓰시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성격을 갖고요. 요거는 좀 추상적인 성격을 갖죠. 이게 좀 객관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이건 주관적인 성격을 갖고 이게 이제 일정 시점이 오직 하나라면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는 실제 지불된 과거값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값 이렇게 하죠. 작년에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 가격이 현재 값이고 가치가 미래 값이다. 이렇게. 요 생각을 못했어요. 딱 출제된 것 딱 보고 아 이렇게도 문제를 만들 수 있었는데 뒤늦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오히려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틀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거 때문에 안 된 분이 계세요. 요것 때문에 2차까지 안 됐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미리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걸. 예, 이제 속기 쉽잖아요. 굉장히 속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할 때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렇게 하거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값. 이게 값은 현재값인데. 이건 실제로 지불된 값. 근데 이게 실제로 지불된 값뿐만이 아니라 지불하기를 요구해서 써붙여 놓은 값도 가격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틀리겠죠. 한번 그렇게 기출문제에서 떴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고요. 또 가격은 가치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내려가면 가격도 내려가는데 근데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차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할 수 있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게 뭐고요? 그게 가격이죠.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그 164쪽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서는 그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되고 가격은 원본, 임료는 과실의 관계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환 대가 요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매매 시장에서 말하는 거죠. 용익 대가 요렇게 말하는 것은 임대 시장에서 말하는 거죠. 매매 시장에서는 이제 그냥 가격이라고 하지만 임대 시장에서는 가격을 임대료, 임료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원본, 이게 과실, 이게 법정 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다. 소유권에도 가격이 있고 뭐에도 가격이 있다. 기타 권리에도 가격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물건 위에 소유권이 있고 여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죠. 하나의 물건 위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병존할 때에는 각각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익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격. 자,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 권리하고 이익의 차이는 뭐냐? 얘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까지 해주는 게 권리고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지는 않죠. 권리금이 바로 이익의 대표적인 거예요. 권리금도 가격 형성되잖아요. 권리금이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이거는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직 보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법이 됐어요? 언제부터 시행해요?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만 기다리고 있나요? 예? 통과됐어요. 그래요? 언제 통과됐대요? 국회에서 싸우는 줄만 알았더니 이런 것도 언제 통과시켰나 보네요. 그래요? 이거 언제 통과할 만한 타이밍이 있었나? 언제 모여서 이거 땅땅땅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지.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제 지워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이제 권리, 권리. 법적으로 보호해주면 권리. 이익이 아니고 권리 이제. 아시겠죠? 요 표현 바꿔야 돼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데도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는 장기적 배려에 형성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하반경직적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반경직.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은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우리 보통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죠. 결정된 가격에 의해서 다시 수요 공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요거고요. 다음에 감정평가상 부동산 가치 종류에서 시장 가치, 시장 외의 가치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시장 가치 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 평가가 예외고요. 그래서 그 시장 가치의 뜻을 그 중요 키워드만 몇 가지 체크하면은 통상적인 시장하고요. 충분한 기간 거래. 요것만 일단 체크를 해도요. 그 밑에 이제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있죠. 셋째 줄에는 정통한 당사자. 넷째 줄에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자,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민법 얘기 말씀드리면서 했죠. 민법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도 안 되고, 궁박, 경솔해도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이 시장 가치예요. 그잖아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니까, 자발적이니까 사기 강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중한 거니까 이게 의사와 표시 불일치, 착오가 있어도 안 되고, 비진의 의사 표시라도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라도 안 되고, 또 궁박경솔한 것도 아니라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런 시장 가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장 가치 외의 가치는 그 기억해 보시면 오른쪽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법령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앞 토지에 막혀서 뒤 토지가 맹지일 때 요 토지 매입해서 이렇게 편입시키려고 할 때 가액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될 때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볼 때는 감정평가사가 요거를 평가할 때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죠. 무슨 가치 이게?
지금 일단 시장 가치 외의 가치고, 이 시장 가치 외의 가치고, 그 표 밑에 뭐라 돼 있어요? 한정 가격이라 되죠. 그 한정 가격이 바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야. 됐죠? 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하고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자, 요거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동생이라 그랬죠.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형의 이름은 뭐고요? 형의 이름은 일지계입니다. 동생 이름은 유상이요. 이제 훈련이 좀 됐다. 그죠? 예, 사실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가르치면서는 또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표율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로지 용어를 다 사용하면서 쓰거나 말하거나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맞추든 맞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요. 얘가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거죠. 가치 발생 요인은 유상유 또는 뭐 효상유, 효용성, 유용성 또는 효용성을 말하는 거고요. 상대적 지속성, 여기는 유효수요죠. 예, 추가로 이전성을 두는 학자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권리의 이전성입니다. 물리적 실체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상호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상호 작용, 이제 특히 효용성, 유용성 말씀드렸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공기는 유용성은 있지만, 효용성은 있지만 가치는 없다 그랬죠. 다른 게 이제 시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일지계인데,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입니다. 일반 요인 하면 다시 갈라지기는 하죠.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일반 요인에서 말하는 사회, 경제, 행정 요인은 그 부동산 가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이게 이제 사회적 요인의 대표적인 인구의 인구. 우리나라 인구 증가가 점점 둔화되고 있죠. 그럼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는 좀 둔화되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득이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소득 수준도, 지금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 수준도 성장하는 게 둔화되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뭐 수요가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반적인 측면을 말해요. 지금 어떤 부동산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인구가 더 중요하죠. 이 지역의 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의 행정 규제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 수준으로 축소된 사회적 요인, 지역 수준으로 축소된 경제적 요인, 이걸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의 자연 조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마다 이 자연 조건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이거 할 때 지역 분석을 할 때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이.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도 마찬가지죠. 위치나 방향 또는 뭐 지세 또는 도로 같은 접근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개별 요인의 항목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개별 분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얘기를 잘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 두 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따라서 사회 경쟁적 요인이나 개별 요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유용성이나 희소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쳐서 결국 가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우리 기본서보다는 굉장히 내용을 줄여놨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는 게 머리 아프고요. 다음에 166쪽에 가시면은 그 표 밑에 사경행이 있죠. 사회적 여행, 경제적 행정력. 아주 간혹 그 사경행을 구별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많은 거를 제거를 해도요.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건 거의 지금 80점 이상으로 수업 다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이런 것도 뭐 한 10년에 한 번 뭐 나올 정도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안 외워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구별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어떤 항목을 섞어놓고 이게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구별하라면 제일 먼저 예를 보는 거예요. 예를 뭘 보는가 하면은 우선 제도, 정책, 계획, 규제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세요. 이런 단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단어가 딱 보인다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가 제일 판단하기가 쉬워요. 당황하지 말고 이런 단어가 없다. 그럼 뭐예요? 이런 단어가 없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됐죠? 그럼 일단 얘가 아니면 얘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얘를 보는 거예요. 예, 이 경제적인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경제 뉴스에 나올 만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임금, 고용, 이자율, 소득, 산업구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경제 지표들이죠. 맞나요? 이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적 요인이에요.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게 이제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사회현상이라는 게 100%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공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그러면 됐지. 뭐 어쩌다 한번 나올 만한 거를 목숨 걸고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됐나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가격 지원 측면.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중요해요. 이게 작년에 쉬었잖아요. 작년에 쉬었으니까 원래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이 가격 재원 측에서는 다섯 개는 확실하게 하시라 그랬죠. 그 다섯 개가 뭐였나요? 균형의 원칙, 또 기회 원칙, 적합 원칙, 변동의 원칙, 대체 원칙이죠. 이제 최유효 이용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최유효 이용 원칙의 내부 관리 원칙과 외부 관리 원칙, 또 토대가 되는 원칙, 기타 원칙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 상태를 표준으로 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최유효 이용이라면 그 상태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면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는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내부 상태가 있고요. 외부 상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달동네 고급 빌라다 이러면은 그는 이제 외부적으로 최유효 이용이 아니죠. 그 물건이 고급 빌라가 정말로 고급 주택 지역에 있을 때는 10억의 가치가 있을지라도 달동네에 그렇게 있으면 10억 가치가 안 나가겠죠. 최유효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8억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최유효이용이라면 10억인데 한 2억 정도 감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표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준은 최유효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유효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관련 원칙에 그게 바로 적합의 원칙이었고요. 내부 관련 원칙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균형의 원칙, 요거는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달성되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말씀드렸죠.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 엘리베이터도 충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안 맞죠.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안 맞으면은 무슨 감가가 발생하고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되죠.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데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면
이게 경제적 감가 이런 걸 이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런 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적합이 이걸 인근 환경과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장난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균형이라는 단어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인근 환경이라는 단어 내부 구성서 이걸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뒤에 이게 적합이 아니라 균형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장난을 할 때가 있으니까.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 여기 기여의 원칙도 하나 있었죠. 기여의 원칙이 아까 한정가격 할 때도 나온 거예요. 한정가격 할 때 그 편입되는 부분이 전체 가치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봐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 지금 전체 가치가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올라간다. 편입되면 5천만 원 올라간다. 그랬을 때 얘가 그 5천만 원 올라가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한정 가격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투자에 적부 판단할 때 사용되는데 일단 이거를 이제 뜻은 부동산의 가치란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 합이라는 거죠. 생산비 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 때 뭐 주방이나 욕실 이런 것들을 좀 손 좀 봐서 수리를 해서 내놓으면 돈은 뭐 한 3,400, 500 정도 들더라도 1,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생산 비용은 500이지만 가치 증가에는 얼마나 기여하는 거예요? 1,000만 원 기여하잖아요. 그러면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거지. 맞잖아요. 예, 그게 생산비 합이 아닌 거죠. 기여도 합이에요. 가치에는 기여도 합이에요. 예,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하는 거예요. 적부 판단. 또는 이제 아까 한정 가격 이런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에는 변동의 원칙을 말씀드렸죠. 변동의 원칙이 뭐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가 가치 형성 요인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가치 형성 요인들이 변하면 얘한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영향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치도 영향을 받는다고. 가치 발생 요인이 영향 받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변하니까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죠.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또 시점 수정도 해야 되고요. 이런 이론적 근거가 돼요. 이렇게 네 개 하고 하나가 대체 원칙이었나요? 대체 원칙에서는 동일한 이제 대체 이 뜻은 뭐예요? 뜻은 대체 원칙의 뜻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게 대체 가능한 두 물건 중에서 효용이 같다면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고 가격이 같다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그랬어요. 같은 가격이면 효용이 높은 거. 그게 이제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대체 가능한 다른 재화 또는 다른 부동산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계에 된다 그랬어요. 특히 간접법, 특히 간접법. 이 간접법이 뭐예요? 이게 간접법이 사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이 다섯 가지만 확실하게 돼 있어도요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한 두 개, 세 개, 네 개 정도? 세 개, 네 개. 요게 이제 수익 재정 체감 원칙이 있고요. 이건 뜻이 별로 안 어려워요.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 한계를 벗어나버리면 수익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지을 때 한층 한층 더 지을 때마다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 비용보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수익이 더 발생하니까 짓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더 이상 한계에 다다라버리면 한층 더 짓기는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수익은 더 크지 않을 수 있죠. 그게 뭐가 발생하는 이제 체감이 발생하는 체감. 어느 정도까지는 체증하다가 드디어는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 투자에 적부 판단할 때 사용될 수 있어요. 한층을 더 지을지 말지 사용됩니다. 기여의 원칙도 당연히 적용되고요. 이거 한층 더 지을 때 기여하는 정도와 발생하는 비용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지금 하게 되는 이게 좀 뜻이 어려워요. 수익 배분의 원칙.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때 어려워요.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볼 때 이제 단어에서 뜻을 유추할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에서 실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럼 단어가 지금 보이는 게 수익 배분이죠. 예,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을. 자, 그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잖아요. 뭐 어떤 수익인가 하면은 임대료 수입을 말해요. 임대료 수입.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갖고 있어요. 자, 누구는 돈만 갖고 있고요. 누구는 몸뚱아리만 갖고 있고요. 누구는 머리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땅을 대고요. 누구는 돈을 대고요. 누구는 노동을 대고요. 누구는 경영 노하우를 대요. 노하우. 자, 이제 이렇게 투입돼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전 땅 됐죠. 누구는 돈 됐잖아요. 누구는 노동을 제공했어요. 그 건물 짓고 운영하는데 누구는 노하우를 제공해요. 자,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임대료 수입 발생하는 거를 각 생산 요소에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게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기여한, 참여한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이 뜻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숨어 있다고요. 수익을 배분은 하는데 누구한테 배분한다?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배분되느냐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토지한테 배분된다는 게 숨어 있어요.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면 왜 토지한테 배분되느냐.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해요. 다른 생산 요소. 보세요. 어떤 토지가 개발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토지가 개발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뭘 뜻할까요? 그 토지를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자본이나 노동 이런 거를 충분히 뽑을 수가 없으니까 안 오고 있다고 생산 요소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생산 요소가 거기에 온다는 얘기는 충분히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 오는 거죠. 그럴 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다른 생산 요소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뭐 법적으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개념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떨어진다? 토지한테.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지한테 남는다는 의미로서 잉여 생산성 원리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표현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 표현도. 남는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뭐를 배분할 때? 수익을 배분할 때. 수익 배분.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요거보다는 약간 더 언급이 자주 되는 편이에요. 이게 수익 배분 원칙이. 물론 지금 하는 거는 다섯 개를 확실하게 하고 난 후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수익관음법의 토지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돼요. 토지한테 남는다 이런 의미. 토지 자녀법.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쟁의 원칙이 있고요. 저쪽에. 경쟁의 원칙은 뭐 별로 할 거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초과이윤이라는 말을 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경쟁이 치열하면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경쟁이 치열하면은 가격은 내려가서 초과이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익관음법에서요. 어떤 이제 부동산의 수익 방식으로 평가를 하려면은 임대료 수입 계산해야 되잖아요. 가유순전후. 가유순전후 계산하는데 조사를 했는데
아, 그 공실이 없네요. 부동산에 공실이 없어. 지금 만실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곧이곧대로 만실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공실 없는 상태가 오래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사할 때는 공실이 없지만 분명히 뭐가 발생할 거란 얘기요. 경쟁이 발생할 거란 얘기요. 그러니까 그 공실이 없이 지금 만실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초과윤이 발생하는 상태란 얘기거든요. 설령 현장 조사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계산할 때는 한 5% 정도의 공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나중에 한 1, 2년만 지나도 벌써 이 경쟁 부동산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 원칙들을 알아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적절히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요. 이게 지금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들이 지켜야 될 지침들이에요. 지침. 이 지침대로 평가를 하면은 적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뭐 예측의 원칙, 그나마 뜻을 좀 파악한다면은 예측의 원칙 정도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 외에 더 말씀드린 게 지금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배분 원칙, 경쟁의 원칙이고요. 추가로 하나 더 한다고 해봤자 예측의 원칙. 일단 다섯 개 확실하게 하시고요. 됐죠? 예. 자, 요런 정도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제 다음 주에 하면 되겠죠. 예. 조금 늦었습니다. 예,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